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가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저희들이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할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한번 계신 곳에서 눈을 감고 한번 이렇게 북쪽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을 한번 지목해 보시겠습니까? 네, 저는 아마 이쪽이 이 방향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여러분께서 북쪽이라고 하는 방향에 손을 가리켜 주십시오. 1, 2, 3, 4, 5. 네. 지금 저는 휴대폰으로 나침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휴대폰으로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 정면이 이렇게 정북쪽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테스트를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저희가 생각하는 북쪽의 방향과 실제로 북극성이 떠 있는 북쪽의 방향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참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과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원하시는 바의 어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생생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떤 분은 전도를 많이 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세 가지를 다 잘하면 조금 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정복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신앙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원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 미가서 6장 6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게 이제 이 고민을 가지고 미가 선지자가 2700여 년 전에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했던 기록이 오늘 미가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정북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 이번 세션의 목표입니다. 먼저 미가서를 개관을 하면요. 미가서는 이제 7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실제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고요. 맨 마지막에 끝에 나오는데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제목이 되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37km, 한 20마일 정도 되는 지점에 이 모레셋이 있었고요. 그 바로 옆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드 모레셋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가드라고 하는 도시는 골리앗이 나왔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남유다의 왕들은요.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기에 이제 활동을 했고요. 국제적으로는 아수르 제국이 대대적으로 제국의 확장과 정복을 할 때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미가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의 전체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 그래서 이제 지금은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희들이 읽은 그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부분인데요. 요 구절, 이 미가서 6장 부분은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서 6장을 저희들이 살펴보는 이유는 미가서 6장이 전체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고 전체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서 6장의 구절을 보면요, 일종의 이제 언어적인 수사법과 관련해서는 소송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된 그런 화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그런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본문에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법정 상황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에 따라서 한번 살펴보면요. 1절과 2절은 이제 배심원으로서 작은 산, 큰 산, 견고한 지대 같은 자연이 나오고요. 3절에서 6절에서는 하나님의 고소, 원고이신 하나님의 고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은 피고인 이스라엘의 변론이 나오고요. 끝으로 8절에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원고와 피고와 재판장의 답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특별히 원고의 하나님의 고소를 이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시대에 이집트 땅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을 주고 사셨고, 그리고 믿음의 지도자들인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제 민수기 시대에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대표적인 사건이었던 발람 선지자, 거짓 선지자이죠. 악한 선지자였고, 그 모압 왕이었던 발락,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그 계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면서도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될때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던 세팀에서부터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갈까지 요단강을 멈추어 세우시고 건너게 하셨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사실을 기억하라.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할 일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나 여호와는 공평과 정의로 너희를 인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피고인 이스라엘의 변론이 나타납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표현한 고백한 내용인데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그것을 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이죠. 제물을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말씀을 하세요. 8절에 사람아라고 부르시는데, 강해 설교가로 유명한 김서택 목사님은 이 사람아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창조 때 그렇게 부르시던 사람에 대한 그런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8절에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 오늘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고, 세 번째는 동행입니다. 정의와 사랑과 동행, 정의와 사랑과 동행, 이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저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의 모습인데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것이 이제 미가서 6장 8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그 사회의 현상을 실제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토지를 착취한 부호들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돈을 받고 거짓 선지자들, 평강을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역시 돈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던 재판관들에 대한 모습이 나오고요. 제사장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요. 오늘 세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보는데요. 3장 1절에 보니까 네, 저희들 한번 읽었던 내용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총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복수를 행했고 사기와 거짓말과 부모를 경멸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인의 모습이 이 사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계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사실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일련된 송아지를 준비할까, 순양을 준비할까, 그런 많은 그 짐승의 기름, 그 당시에는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준비할까, 심지어는 내 마다들을 또는 내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요,
최상품의 동물들이 아니었고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그 맥락을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 말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한 것을 따르는 그런 삶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2004년 12월에 한국교회에 참 도전을 주는 한 권의 책이 집필이 되었습니다. 출판이 되었습니다. 방송 PD였던 PD 김우현 감독님이 이제 다큐멘터리와 함께 책을 한권 집필을 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구절을 근거로 이렇게 책을 역시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 한 할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특이하게 전도를 하시는 한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요, 지하철에서 타서 앞에 가슴팍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 천당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 사람들에게는 선문답, 이상한 질문, 이제 선문답이죠. 그런 질문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그 웃는 얼굴 안광 김부주석을 닮았어.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제 학생들을 향해서는 미스 코리아 유관순,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Why to Korea? 이렇게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감독님이 이분을 만났는데 되게 이상해가지고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취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모으게 된 것이죠.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사실 이 할아버지는요, 이제 젊은 시절에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나라였던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동경에 유학을 다녀왔고요. 그리고 5개 국어를 할줄 아는 그런 수재였다고 합니다. 돌아와서는 김구주석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재였던 것이죠. 6.25가 발병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북에서부터 밀려 내려오는 시장민들이 있을 때, 그들이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땅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김포 일대에 수만 평을 소유하고 있었던 땅 부자 유지였는데요. 그 땅을 조금씩 조금씩 떼어주고, 떼어주고, 떼어주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집한 채밖에 남지 않았다. 그것이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였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겨울에도 저렇게 화면에 보시는 책 표지에 있는 것처럼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그렇게 길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지하철을 걸어 다니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통의를 주시면 그때야 내가 신발을 신겠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이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은 참 유지였고 지식인이었고 또 인재였지만 자신의 삶을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 정의를 행하는 것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공동체적으로 정의를 행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뉴욕 리디머 처치에서 사역을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은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을 이제 성경적인 측면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극적인 정의와 적극적인 정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소극적인 정의는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최춘선 할아버지와 같이 개인적으로 선과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하고요. 이제 적극적인 정의란 공동체적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 단체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 책에서요. Newsong Urban Ministries라고 해서 뉴송 도시선교연합회가 있었는데요. 캘리포니아 쪽에 서부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80여 명이 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 도시의 목표는요, 미국 서부에 있는 발티모어 샌드타운에서 윈체스터에 이르는 50 블럭, 50 블럭스의 건강한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이 선교 단체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일은요, 헤비타트 운동을 통해서 집을 지어주고요, 에덴 직업 안내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직장을 이제 갖도록 도와줍니다.
가족건강센터를 통해서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고 유치원 방과후 학교라든지 마을학습센터라든지 장학재단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후원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기관이라든지 한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해서 이렇게 하고 복지 커뮤니티의 통로의 역할을 이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섬김을 통해서 거리로 몰려나왔던 청소년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가족들 사이에서 치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폭력들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여성분들에게도 쉼터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이들에게 기회가 되어주고 발판이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정의를 행했던 그 모습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한 분은 최춘선 할아버지 개인적으로 선을 행했던 나눔을 실천했던 분이시고요. 다른 한 분은 공동체적으로 선을 이루어갔던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이 모습을 저희를 또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을 행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6장 8절을 한번더 읽어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방향은 바로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구절과 관련해서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이 구절을 설교하면서 여기 나오는 인자를 사랑하며 이게 인자를 사람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기 인자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이제 헤세드, 아낌없이 주는 사랑, 조건 없이 나누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 이제 뭐 의미는 뭐 사람을 사랑한다 또는 뭐 인자를 사랑한다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한 가지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배우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2011년도에 개봉이 되었는데요. 철가방 우수 씨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중국집에서 한 달에 70만 원을 받으면서도 고아들 5명을 후원했던 한 사람, 철가방 우수 씨. 그러나 교통사고로 죽은 우수 씨의 일생을 다룬 영화입니다. 우수 씨는 어릴 적에 이제 고아로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육성애비, 예전엔 육성애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단어를 아시는 분들은 예, 굉장히 오랜 세대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육성회비를 내지 않는다고 선생님으로부터 뺨을 맞고 혼나서 그 뒤로는 더 이상 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나이트클럽에 가서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나이트클럽도 망해서 돈을 다 이제 떼어먹고 뜯기고 나서 그냥 기름을 몸에 붓고 죽으려고 하다가 잡히게 된 거예요. 그마저도 방화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뭐 고아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잡지에서 고아 아이 한 명에 대한 그 사연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동생 두 명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내 동생은 어릴 때 다쳐가지고 등이 굽어 있는 곱추였습니다. 우수 씨는 이 교도관에게 부탁해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교도소에서 일을 하면 돈을 벌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돈을. 그 돈을 뭐 쓸데가 없고 했으니까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온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편지를 보내주는 사람이 없는데 편지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아이가 아저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가 보내주신 돈으로 막내 동생의 굽어있는 등을 가릴 수 있는 뽀로로 백팩을 샀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뽀로로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지금도 참 인기가 있습니다. 이 우수 씨가 처음 들어본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꿈이 생겼습니다. 아, 내가 이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아, 내가 이 아이들을 후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도소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고요. 출소하자마자 중국집에 취직을 해서 배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이 돈을 받아서 그중에 아주 적은 돈은 고시원비로 내고 나머지는 다 후원하는 일들에 사용을 했던 것이죠.
우세 씨가 기거하고 있던 고시원, 이제 딱 누울 수 있는 2평 정도 되는 그런 고시원에는 책상에 항상 성경책이 펴져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항상 우수 씨가 잠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이 5명의 고아 아이들을 후원하였던 우수 씨. 그는 늘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인해서 배달을 하던 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는 우수 씨의 기록을 보고 검사분이 그냥 화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됩니다. 평소 재단을 통해서 기부를 했거든요. 아름다운 재단에 사람들이 왔고, 고시원 식구들도 왔고요. 중국 측 직원들도 왔고, 그렇게 교회 식구들도 왔고, 그래서 대신 장례를 치루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그런 고아 아이들 5명이 함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편지를 써서 와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이 사진이 우수 씨의 실제 모습인데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저는요, 아이들이 와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저는요, 아저씨 이렇게 힘들게 살면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줄 몰랐습니다. 더 열심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등이 굽었던 곱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편지를 읽어 주었습니다. 저 지은이에요. 그 가방 기억하시죠? 아저씨가 주신 뽀로로 가방 때문에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다음에 아저씨처럼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읽었다고 합니다. 우수 씨의 장례식장에는요, 정말 셀수 없이 최근에 그렇게 많은 국화꽃이 없을 만큼 많은 꽃이 놓여져 있었고 심지어는 공영방송에서도 이 우수 씨의 삶을 다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수 씨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월급 70만 원을 벌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5명, 그 이상이 되는 고아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눔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선물을 받았고 너무나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들도 우수 씨의 삶을 기억하면서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을 행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고 겸손이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동행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언급을 합니다. 그것은 정의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정말 힘든 시기를 극복했던 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틴 루터입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천주교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종교였습니다. 세계의 왕들을 좌지우지했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구원받는 그런 티켓을 팔았던 그런 타락했던 시대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었죠. 마틴 루터는 그 친구가 있었습니다. 멜랑톤이라고 하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요. 절친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두 사람은 비텐베르크 독일에 있는 비텐베르크 성당 그 옆에 있는 무덤에 같이 묻혔다고 그래요. 얼마나 친했겠습니까?
루터는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나도 큰 위협을 맞서면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그렇겠죠. 세계를 제패하던 천주교를 대상으로 개혁운동을 했으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이 멜랑토는 이제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자네가 성경에서 발견한 진리가 참 진리라고 확신한다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길 것을 믿어야 하네 라고 하면서 루터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쓸 때는 늘 끝에 이 구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38장 31절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면서 루터는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 끝에 기독교가 탄생하게 되는 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런 위협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저희들도 참 힘든 시기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영화 한 편, 오늘 뭐 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애니메이션 알라딘 영화를 보면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알라딘 변장을 하고 양탄자를 타고 제스민 공주 앞에 알라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공주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타보실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공주가 낯설어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알라딘인지 몰랐거든요. 걔 이제 이렇게 낯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알라딘이 탁 말합니다. Do you trust me? 그러니까 알라딘이 예전에도 말을 했던 예전에도 이 질문을 하면 알라딘이 생각나는 그런 질문이 바로 Do you trust me였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알아보죠. 알라딘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흔쾌히 손을 잡고 양탄자 위에 타게 됩니다. Yes라고 하고 답을 하고 올라타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두 사람의 눈에는 정말 이제 아름다운 새로운 광경이 펼치게 됩니다. 그 순간에 감동적인 음악이 나오면서 이런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and splendid라고 하는 이제 노래가 나옵니다. 그 노래의 제목은 A Whole New World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저희들도 가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가끔 저희들에게 물어보세요. Do you trust me? Do you trust me? I can show you the world shining, shimmering, and splendid. 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앞이 보이지 않으시는 일이 있을까요?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방향, 세 가지 방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요, 저희들이 살펴본 것처럼 정의를 행하는 길이고 사랑을 행하는 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저희는 자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A 길입니까? B 길입니까? 아니면 C 길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길은 A냐 B냐 C냐가 아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바로 그 길이라 하는 것이죠. 지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가서 7장 18절, 미가의 제목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아낌없는 그 사랑을 행하며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오늘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정북향, 정의와 사랑과 동행함,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선지서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